제가 원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 거기 가기 전에 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곤 해요. 물론 블로그에도 좀 좋은 정보들이 많긴 하지만 책에서 얻는 정보가 더 풍부하고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대체의 책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은 비행문이고 굉장히 쉬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휴가철에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탈리아를 갔다 오셨던 분이면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안 가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풍부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요. 읽으면서 이탈리아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은요, 그 대체가 1786년 한 9월부터 2년, 거의 약 2년간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쓴 책인데요.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로마에 좀 단기간 머물면서 쓴 비행문입니다. 이 책에서 저는 대체가 느낀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어떤 여행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구절구절 묻어나서 굉장히 좋았고요. 모든 것이 교훈적이고 의미심장하다.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,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. 여행을 가서도 계속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어떤 작가가 궁금해진다 그러면 그 작가가 쓴 책을 좀 연도별로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 그런 스타일로 책을 읽어요. 그러다 보면 그 작가의 실체라든지 아니면 시대별로 작가의 성향 같은 게 좀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. 그럴 때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작가별로 한번 책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움직이면 굉장히 더운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. 그것처럼 휴가철에 너무 덥다 덥다 하지 마시고 좋은 책 읽으시면서 시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. 나에게 책은 세상이다.